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3 오과 독해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구독자 2만 6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이기도 하지만, 제 덕택이기도 하지요. 왜? 내가 아주 정성 들여서 강의를 찍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되게 자극적인 막 먹방도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시대에 요 강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잘 듣고 있다는 게 너무 대견스러워.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듣고, 특히나 중학생 여러분들은 절대평가니까 학생들이랑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좋은 성적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요, 내가 이 선생님이랑 맞나? 그러니까 딱 보고 아 뭐야? 이렇게 끄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선생님이랑 맞으면은 이거를 들으면서 취할 수 있잖아, 나의 이익을.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공짜로 다 필기를 할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이 강의를 찍으면서 성적이 올랐다는 사람들의 그 댓글이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내 강의를 듣고 진짜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확실한 거란 말이야. 내 강의를 들으면요,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 진짜 제대로만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필기 잘하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이러면은 정말 안 오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맞는지 한 번은 좀 들어보시라고. 알았죠? 한 5분이라도.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강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도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이제 다른 유튜브 보니까는 막 그게 있더라고. 뭐 오늘은 뭐 이게 올라가요. 오늘 뭐 제가 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뭐못 올려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공지사항을 올리더라고. 그래갖고 되게 좋다. 내가 이날은 이거 올릴 거야. 저날은 저거 올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인스타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인스타 주소를 줄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제가 그 공지사항 같은 걸 올려줄 테니까 혹시나 그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저랑 소통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 팔로우 하실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저랑 뭐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로 물어보시거나 해도 돼요. 자, 이제 바로 독해로 들어갑시다. 지금 초장부터 사이코로지라는 애가 나왔어요. 자, 사이코로지는 심리학이죠. 자, 심리학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요거에 관련된 거죠, 심리에.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세 파트에서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각각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부분이 어떤 심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가 있는 문법상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끄고 얘기를 할까. 첫 번째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때 강조구문. 바로 이것이다. 뭐뭐 하는 것은 이때 강조구문. 두 번째는, 막,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그거랑, 또한 가지는 사역동사 메이크 있었죠? 그래서 그세 가지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형광펜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잘 치려고 하세요. 바로 갑니다. 자, 심리학은요, is the study 하면요, 학문입니다. 라고 해요. 내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내가 학문이다 이랬더니 쌤 학문이요? 막논 거요? 막 이래. 그거 아니야. 학문이죠, 학문. 여기서요, 비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학문인데요, of the mind, 생각의. 얘는 뭐뭐의라는 뜻이고요, 얘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심리학은 학문입니다. 생각에. 아, 생각을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죠? by, 자, 여기 수거가 나왔네. by, ing. 뜻 모아 용도는 이제 해야죠. 그쵸,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죠. 뭐뭐함으로써. 자, studying 연구를 함으로써, 아 공부를 함으로써 뒤에 있는 psychology 심리학을. 자, 여기까지가 전면구고요. 다시 주어 나와요. You 너는 can learn 배울 수 있다. 그쵸, can은 뭐뭐를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배울 수 있어요. 자, 뭐를 배울 수 있냐면요, How부터 뒤에 있는 words까지 묶으세요. Can learn의 어디 자리일까? 배울 수 있다, 예? 를 거쳐. 그래서 목적어 자리죠. How가 의문사, 어떻게 라는 뜻의 의문사고요. 뒤에가 the mind, 생각,
이이이 자 의문사 주어 동사겠죠. works 작동하는지. 여기서는요 work가 여러분들은 보통 work가 뭐 개미처럼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일을 한다 뚠뚠 그거 알고 있잖아. 일한다 라고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work도 take랑 약간 비슷한 성격이야. take도 자주 쓰는 뜻만 무려 막 30가지란 말이야. work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해. 뭐 작용을 한다, 효과가 있다, 일을 한다, 작동한다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작용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작용을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psychology, 심리학은 자, 아까도 can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 또 can이라고 나왔으니까 also, 또한 이라는 부사가 또 꼈어요. 또한 can explain,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explain은 설명하다 라는 뜻이죠. 설명할 수 있어요. things, 것들을, 어떤 것들은 이란 뜻이죠. 해석이 뭐뭐한 것들을. 자, 어떤 것이냐면 뒤에 that부터 와이프까지 묻고요. 앞에 있는 things, 수식. 자, 파란색으로 내가 표시를 했으니까 그쪽 관계대명사 절이겠죠. 자, that 뒤에 happen, 발생하다라는 품사 무엇, 그쵸, 다뤘고 나서니까 동사지. 자, 동사로 시작했어. 앞에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죠? 그러면은 무슨 격? 빠진 거에다가 격 붙이라고 그랬죠? 주격. 자, 발생하는 것들을 in everyday life 하면은 자, 일상에 일상에서라는 뜻이죠. 일상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을 또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뒤에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심리학이랑 관련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서요. everyday 하면은 원래 형용사의 뜻으로 일상의 라는 뜻을 가집니다. life는 삶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이란 얘기는 일상이란 뜻이죠. 자, let's look 하면은 자, let's가 원래 뜻이 뭐야? 뭐뭐 하자 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look 하면은 보자 라는 뜻이죠. look at 까지 묶으셔도 되고 나는 근데 at을 전치사 표시를 할게요. three situations 할 때 무엇? 상황. 세 가지의 상황들을 보자. 근데 그게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that부터 끝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situations를 꾸며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네. can happen. 자, 아까랑 형태는 비슷한데 이번에는 can이 끼어들었네요.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동사도 시작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빠졌으니까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누구에게? to all 모두에게 뭐뭐에게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우리의 모두에게구나 라고 즉 우리 모두에게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알고 두시면 돼요. 다시 살펴보자 보자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됐어요. 자, 그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너는 will be able to better sing. 이거 왜 이렇게 문장 왜 이렇게 밑줄 개길주? 자, 보세요. 잘 봐. 자, be able to 부정사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be able to 부정사는요 can이랑 같다 그랬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걔 to 부정사가 지금 understand에 붙은 거예요. 이해가 돼? be able to 부정사. 근데 better가 지금 가운데 꼈다고 얘는 부사예요. 뜻이 더 잘이란 뜻이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됐어요? 다시 너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yourself and other people까지 묻고 목적어 표시해주세요. 목적어도 긴데 and라는 접속사가 얘랑 얘를 살짝 이어져가지고 길어진 거야. 너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됐어?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봅시다. 심리학은 생각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를 함으로써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요
배울 수 있어요. 생각이 작용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심리학은 또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몇 가지? 세 가지 상황을, 뒤에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한 거죠.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너는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yourself 하면요, 약간 어려운 단어로 네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재귀, 다시 귀인한다, 돌아온다, 너 자신한테로 돌아온다, 그래서 재귀 대명사라 그러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요 강조형법이 아니라요, 꼭 필요한 부분에 목적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강조형법이 아닙니다. 주의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필기를 잘 하시고 넘어오세요. 바로 넘어갑니다. 셋, 둘, 하나. 넘어오셨나요? 바로 갑니다. 여기서는 수제목이 뭐냐면은 Don't fall in love. 니네 fall in love 하면은 뭐에 빠지다라고 알고 있어? 사랑에 빠지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붙어있냐면 To, 너무 easily, 쉽게 라는 부서가 나와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지 마라. 너네 이거 세단어는 뭐야? 금사빠라고 안 하나 여러분?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좀 더우시죠? 이러면서 우산을 살짝 이렇게 씌워줬어. 그러면 내가 나 좋아하나? 이러면서 순간 머릿속으로 막 걔랑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는 상상을 막 해버려. 그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금사빠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One day 하면은 어느 날이라는 부사죠. 시간을 나타냅니다. 어느 날, time, time이라는 아이가 등장해요. time이 went, 갔다,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갔어요. to, 이거 어떻게 읽어?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하면은 놀이공원. 너희가 아는 그 롯데월드 에버랜드 있죠? 놀이공원. 갔어요. 자, 얘가 누구랑 하냐면 with, 자,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죠. His friend Jane. 아, 그의 친구 누구? Jane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야, 보통 놀이공원에 그냥 친구랑 가니? 뭐 다른 애들이랑 다 개쪼개내가지고 가긴 하겠죠. 근데 여사친이랑 단둘이, 남사친이랑 단둘이 간다. 약간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호감이 있는 사람이랑 가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그는 enjoys, 뭐한다? 즐깁니다. riding. 자, enjoy의 목적어가 riding으로 온 거 주의를 하세요. enjoy 아닌지. 자, 타기를 즐깁니다. 뭘 타기를 즐기냐면요, 쭉 밑에까지 목적어 표시를 하고요, 롤러코스터에다가 목적어 표시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해석이 자유로워져. 봐봐, 롤러코스터를 타기를 즐긴다. 됐죠? So, 그래서 라는 부사, 부사된다.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는 got. 자, 여기서 got은요, 탔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탔어요. on 뭐를 타냐면 the scariest. 자, 얘는요, scary 하면 무서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무서운. 근데 거기에다가 더랑 est를 붙였으니까 뭐예요? 그치, 최상급이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가장 무서운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왜, 뭐가 그래서? 아, 롤러코스터 타는 거 즐기니까 그는 탔어요. 가장 무서운. 자, 원을 갖다가요 여기까지만 묶읍시다. 미안, 요거 치우세요.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여기까지 묶으세요.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하나를 탔다. 얘들아, 앞에서 롤러코스터 타기를 즐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뒤에서 가장 무서운 뭐를 탔다고 한 걸까? 그쵸, 얘가 가리키는 거는 롤러코스터겠죠. 롤러코스터. 학교 시험에서 다음 밑줄 친 원이 가리키는 것을 두 단어로 찾아서 쉬우라고 하면 롤러코스터즈라고 하면 되겠죠. 롤러코스터. 더. 자, with her, 그녀와 함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when, 자, 접속사를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롤러코스터가
여러분 수거 나와요. Be ready to 부정사. 수거 같이 쓰는 거야. Be ready to 부정사. 뭐뭐 할 뭐가 되다. 준비가 되다. 자, 롤러코스터가 이거 따라 내가 쓰는 속도 그 필기하는 속도가 못 따라가면 잠깐 멈추고 쓰고 넘어가세요. 롤러코스터가 Be ready to go. 자, 갈 준비가 되었을 때. 이해돼요? 다 동사 표시할게요. Down. 자, 내려가요. 뭐뭐를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It's track. 그것의 트랙을. 트랙 하면은 선로라는 뜻이죠. 롤러코스터가 지나가는 혹은 뭐 기차가 지나가는 그 선로 있죠. 롤러코스터의 선로를 따라 내려갈 준비가 되었을 때. 3에 heart, 심장은 이란 뜻이죠. begin 하면은 뭐의 과거요? 그쵸. begin, 시작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시작했습니다. to be faster. 자, begin의 목적어 주의를 하세요. 투부정사. 그래가지고 얘들아. 자, begin의 목적어가 to be냐, beating이냐 해가지고 투부정사냐 혹은 뭐 ing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 enjoy ing, begin 투부정사 항상 주의를 하세요. 자, begin 시작했어요. to be 뛰기를 faster 하면은 그쵸, 비교급으로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아, 그래도 즐긴다 그래도 막 무섭게 할 거잖아. 그쵸? 그래서 쿵쿵쿵쿵 하고 신나게 뛰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시고요, 최상급 살짝 가져가고 수거 가져가고 요거 목적어 표시 잘 하고 넘어오세요. 바로 넘어갑니다. 셋, 둘, 하나. 자, 바로 다음 문장 갑니다. At that moment 하면은 그 순간에 라는 뜻이에요. At이 원래 뭐뭐에 라는 뜻이고요, that이 그 라는 뜻이고, moment가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라는 뜻이 돼요. 그 순간에, 뭔 순간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 라이딩 하면서, 롤러코스터 라이딩 하면서 콩닥콩닥 거리는 순간에. 탐은, 자, looked, 쳐다 보았다. 동사 자리죠. 누구를 쳐다봤냐면 제인, 같이 간 친구인 제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so, 생각했다 라는 두 번째 동사를 데리고 와요. 여기가 첫 번째 동사예요. 다시, 탐은 쳐다보았습니다. 제인을. 그리고 생각했어요. 헉, 내가 like, 좋아한다. her, 그녀를. 갑자기? 제인을 좋아한다. 커봐, 이거 썸타일들을 그끼리 갔다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그는 believe, 믿었다. 그쵸, 동사 자리죠. so, 그렇게 라는 부사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라는 뜻. 왜냐하면 his heart, 누가? 그의 심장이 was beating이 동사예요.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쵸, 뭐망이 때문이다 라는 접속사의 뜻은 항상 동사에다가 갖다 붙여주셔야지 적절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과거 진행형으로 뭐뭐 ing, being 진행형이라고 쓸까요 그냥? 근데 여기 지금 was, 시제 was니까 과거죠. 뛰고 있었다, fast, 어떻게? 빠르게. so when? 글쎄 라는 뜻이에요. 부사요. 글쎄, Tom. 자, 여기 노란색 글씨 주의를 하세요. 형광펜 도배하셔야죠. Tom은, 자, should have thought. should have pp 한 번만 적어줄게요. 뭐뭐 했어야 했다. 후회의 표현이죠. 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러면서 후회할 때 있죠. 그는 thought. 자, 해석은요, 요 pp에다가 맞추시는 겁니다. thought는 뭐의 과거형이야? 과거분사형이야? 그쵸, think, 생각하다죠. 그러면 그는 생각을 해봤어야 됐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twice, 몇 번? 두 번.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명작이나 배열 항상 주의를 하세요. 얘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탐은 두 번 생각했어야 됐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됐다. 너가 정말 제인을 좋아하는 걸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His heart. 그의 심장은
was beating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 뛰고 있었어요. fast 빠르. 오케이. 자, not because of. 자, 주의를 하세요, 여러분. 잘 봐. 여기 지금 because 나왔죠. 내가 빨간 색으로 표시할게. 여기 지금 because 나왔죠. 여기 지금 because 내가 왜 동그라미? 전치사니까. 오분. 자, 얘들아.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항상 이거요. 뭐뭐 때문에. 옆에다가 잘 적어두세요. 뭐뭐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because가 쓰여. because가 쓰이는데요. 하나는 뒤에 because, of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because는요, 얘는 품사가 접속사입니다. 내가 필기를 할 때 세모로 그리는 애 있죠. 그래가지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주어랑 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because of는요, 지금 뭐로 끝났니? 전치사로 끝났죠. 어, 그래가지고요, 얘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요? 어, 명사가 와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because냐 because of냐, 얘가 지금 because냐 because of냐, 여러분들한테 장난치는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필기를 해두셔야죠. 얘는 지금 주어 동사 왔으니까 반드시 because고, 얘는 뒤에 보니까 아, 죄인이네요? 그러면 명사가 났으니까 그치,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챙겨 가세요.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not이 붙었잖아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 봐봐.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어. 빨리. 죄인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분들 not을요,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더 자연스러워요. 다시. 그의 심장은 죄인 때문에 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와, 여기 이 노란색 완전 도배해놨네. 자, 여기도 빨간색 글씨로 내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법상이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it was 박스 치세요. 자, 그리고 뒤에 that 박스 치세요.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얘가 지금 무슨 문법상일까? 잘 보니까 it, that, 얘는요,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내가 문법 할 때 따로 내가 표시를 해둘 거예요. 내가 따로 강의를 찍어둘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해석만 해줄게요. 여기요, 여러분. 내가 이거 표시 안 할게요. 분석 안 할게요. 잘 봐. 바로 롤러코스터였다. 이해돼? 바로 롤러코스터였다. 얘가 지금 강조를 받는 대상이죠. 뭐가? was making. 하게 하고 있던 것이 누구를? his heart. 그의 심장 을, 여기 빛이에요. 뛰, 도로, fast, 대시고, 빠르게. 됐어? 다시. 바로 롤러코스터였다. 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의 심장을 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얘가 이거 하도록 한다 하니까, 1, 2번, 2번, 3번, 이렇게 해석되는 건 내가 몇 형식이라고 했나? 어, 5형식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목적격 부어가 있으면요, 얘 지금 몇 형식이야? 어, 5형식이죠. 근데 잘 봐. make 5형식. 이 무슨 동사? 어, 얘 사역동사입니다. 이 사역동사가 또 이 문법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얘가 지금 이때 강조구문에다가 make 사역동사까지 한꺼번에 합쳐진 문장이야.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죠. 야, 문법상에 두 가지나 섞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쉬운 문제를 안 내? 그냥 그런 선생님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영작 잘, 그 다음에 배열을 잘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요, 얘는 지금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만 있는데 원래 따지고 보면 얘가 주어적입니다. 근데 강조가 들어가서 바로 롤러코스터다 라고 해석을 해두셔야 돼요. 알았죠? 헷갈릴 것 같은 사람들은 밑에다가 적어두세요. 됐죠? 자, 여기까지. 여기는 좀 문법상이 많았어요. 여기 잘 필기를 해두시고 넘어오세요. because, because of 챙겨가시고, should have pp 챙겨가시고, it 챙겨가시고, make 사역동사 챙겨가시고. 오세요. 셋, 둘, 하나, 짠!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하고 2강으로 넘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필기 정리를 잘 하시고요. 여기까지 잘 듣고 내가 도움 잘 받았다고 하시면 좋아요 하나 꼭 누르고 넘어오세요. 센스 바로 넘어갑니다.